관악구에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3일 열린 관악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서홍석 구의원이 소녀상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집행부도 긍정적 답변을 했는데요. 구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에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소녀상을 관악구에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녀상은 전국 270여 곳 설치됐습니다.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건립이 촉발됐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여기저기에서 소녀상과 노동자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 광장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은 일부 지자체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설치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소녀상 건립이 시작되면 장소와 설치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건립을 추진을 한다면은 타지 지자체의 사례를 좀 잘 파악해서 설치 장소라든지 조례 제정 등의 지원 방안을 보다 내실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퍼진 소녀상 건립 바람이 관악구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